저희가 종목 전략 챙겨드릴게요. 이데일리온 주태영 파트너와 종목 얘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이런 날은 참 저도 말씀드리기가 되게 힘들고 네네. 우리 전문가님들 입장에서도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코스피는 상승하고 있는 개수 자체도 한 80개 정도 되고요. 코스닥은 174개.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10분의 1 정도인 거예요. 네네. 어떤 전략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을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엔비디아가 네. 저번에 제가 M자형 헤드앤숄더를 네.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M자형 헤드앤숄더를 그리고 나서 8라인까지 다 만들고 나서 다시 반등이 한번 나왔었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하락이 나오면서 밑에서 W자로 반등으로 한번 나올 것 같아서 지금 너무 신경을 많이 쓰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네, 다우지수나 나스닥 지수도 지금 지선을 찍고 나서 또 꼬리를 단 그런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장을 접근을 할 때 이런 조정 주는 종목을 추세선을 그어서 또 한번 매수 관점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라인들을 한번 설정을 해놓으시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전술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기회를 좀 엿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네, 그렇죠. 발상의 전환으로 오늘 시장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태영 파트너님과 함께. 네. 자, 그럼 먼저 아까 장 초반에는 상승을 아주 작게 했었어요. 네, 이 유가 쪽, 예, 석유 맞습니다. 쪽인데요. 지금은 파란불로 돌아섰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뭔가 좀 저력을 네. 보이려고 하는 네네. 이런 것들을 꼽아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중에 한 종목 제가 흥구석유를 가지고 네. 나왔는데요. 자, 그 흥구석유를 제가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보시면서 매수 타점을 또 많이 잡으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매수 타점, 어떤 그림이 형성이 됐을 때 이 종목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이쪽 라인들하고 연결된 라인 보이시죠? 예. 이렇게 연결이 되고 밑에는 지지선을 연두색 지선을 쫙 그어놨습니다. 네. 자, 이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 구간이 마련이 되고 한번 돌파가 나오고 나서 크게 또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또 눈에 보이실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 이쪽 고점하고 이쪽 고점들을 또 연결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또 삼각수렴이 되죠. 네. 자, 흥구석유는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을 하고 나서 한 번씩 이렇게 상한가를 가고 그러니까 네 개의 삼각수렴 보이는데 네, 맞습니다. 네. 자, 이 삼각수렴을 뚫을 때마다 이렇게 또 상한가를 가고 반등이 나왔던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삼각수렴 구간 뚫고 나왔을 때도 제가 한번 흥구석유 매수를 드렸죠. 자, 그러고 나서 어제 상한가 할 때도 이 상한가 한번 끝날 그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역시나 이렇게 단기 저항선 이쪽에 저항선하고 지지선을 작용하던 이 라인들을 어제자죠. 어제자는 찍고 조정이 나오는 듯 했으나 오늘 뚫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밑에서 매수점을 잘 잡으신 상태에서 매도점도 한번 잡으셔야겠죠. 자, 매도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점하고 이런 고점들을 연결을 시켜보시면 요 라인을 찍고 나서 또 조정이 나오는 오늘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추세 저항선을 그어놓으셔서 매도 전략으로 가져가시고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온다면 자,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이 빨간색 지지선 있죠. 요 라인과 연두색 지지선, 요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으니 한번 조정을 주면 저런 라인에서 매수를 한번 다시 잡아보시는 그런 전략도 한번 세우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최근 부분에는 더 고점을 못 봤기 때문에 가장 위에 있는 빨간선까지는 바라보긴 아직 어려운 구간인 거예요? 네, 일단은 오늘 찍은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서 일봉이 거길 지지라고 네. 올라갈 경우에는 한 번 더 위에 있는 저항선을 볼 수가 있겠죠. 아, 알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최근에 4개 정도, 3개 정도의 고점 라인으로 또 추세선을 다시 한번 잡아줬으니까 네. 그 구간대를 잘 지키는지 돌파하는지 여부를 좀 네. 잘 파악을 해보는 네,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흥구석유 살펴봤고 요 종목도 이상하게란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빨간불을 네. 켜고 있어요. 네. 이 종목은 어떨까요? 대성에너지죠? 네, 이 대성에너지도 이 석유 관련주, 에너지 관련주들 네. 중에서도 많이 유명한 종목입니다. 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급등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많이 또 매매를 하시죠. 왜냐하면 단타도 많이 치시는 그런 이유가 워낙에 등락이 좋기 때문에 먹을 수도 있는 그런 확률이 크기 때문에 대성 에너지도 많이 매매를 하십니다. 네. 자, 그럼 그래프를 보시면 왜 이 종목이 어느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나왔는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자, 제가 삼각수령 구간을 제일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과거에서도 이런 식으로 삼각수령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다시 한번 위에 있는 이 연두색 저항선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발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큰 그림으로 이렇게 삼각수령 구간이었어요. 자, 이 삼각수령 구간을 지금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이 저항선을 이제는 지지를 삼고 계속 내려오고 있었죠.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죠. 예. 자, 그러다가 이스라엘에서 또 저 하마스 지도자를 또 저격했다는, 네. 예, 사망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면서 한 번 더 중동전이 일어날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에 이런 중소형지는 이런 그런 기대감에도 많이 올라가는 그런 차트를 많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크게 올라갔다가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보시면 지금 삼각수령 구간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다. 이런 삼각수령 구간을 형성을 하고 있으니까 이 라인에서 다시 한번 짧게 매매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차라리 제 동생이 매매한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린다면 차라리 밑에 내려오면 8,760원, 8,800원 라인, 이 연두색 지지선 라인들을 와서 한번 매수 타점으로 한번 바라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그 짧게 대응하는 것도 괜찮다고 하셨는데 짧게면 어느 정도 기준입니까? 자, 짧게 대응을 하시면 보통 밑에 이쪽 라인이죠. 네. 만약에 오늘 일봉 지지선 같은 경우에는 9,800원 정도 될 거고요. 그리고 내일자 일봉이 생긴다면 10,000원 정도가 생기는데 이 10,000원에 사셔서 위에 있는 저항선 11,000원에 터신다면 한 10% 정도의 기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고요. 그리고 난 단타는 싫다. 좀 더 길게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8,800원선 네, 지지선 라인 잘 살펴보자 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성에너지 조금 단기적으로 매매하실 때와 조금 더 길게 보셨을 때 그런 전략을 좀 또 다르게 설정해 주셨으니까 세세하게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유가 관련 종목 우리가 살펴봤고 이쪽 볼게요. 해운이요. 네. 해운은 주태영 파트너가 관심 갖고 깊게 바라보던 네, 맞습니다. 쪽이었어요. 그렇죠? 예, 예. 자, 이 해운 관련주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그 홍해 쪽에서 그 후티 반군들이 워낙에 상선들을 공격을 많이 네. 하기 때문에 돌아가게 되면서 해상 운임료가 많이 올라가게 됐었죠. 네. 자, 그런으로 인해서 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게 LIG 넥성의 비궁이고요. 왜냐하면 네. 그 해상 드론으로 그 폭탄 테러를 일으키는 그런 드론들을 3천만 원짜리 LIG 넥성의 비궁으로 또 이렇게 격침시키는 그런 모습도 나올 것 같고요. 자, 림팩 훈련에서도 6척을 다 만발을 마쳤던 LIG 넥선. 자, 그렇다면 이 해상 운임이 올라가면서 이런 관련주들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제가 STX 그린 로지스를 저번에 가지고 나오면서 밑에 있는 지지선을 아직 찍지 않고 있었는데 그 밑에 있는 지지선, 빨간 지지선을 찍을 때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날이 요날이죠. 요날이 7월 9일 화요일인데요. 요날 따라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방송에 나와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고점하고 고점, 이 세 고점이 이어지는 라인을 추세선을 그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저 라인을 찍을 때 매수 타점으로 잡으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라인을 7월 26일 날 딱 찍고 이렇게 반등이 나온 모습입니다. 자, 오늘 고점 기준으로 52.43%가 올라간 그림이고요. 자, 오늘 현재가 기준으로는 한 37%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실 거예요. 자, 요 그림에서 일단은 저는 밴드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요 라인에서는 물량을 한 50% 정도는 덜어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마음 편하게 대응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왜냐하면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갈 경우에 수익금이 적어지는 상황이 생기니까 일단 50%는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50%는 가져가면서 향후 추이를 또 한번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네, STX 그린로지스는 주태영 파트너가 이전에 이 시간 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에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했던 기업 종목입니다. 현재 뭐 고점 부근으로 따져봤을 때 한 네. 50% 이상 정도의 네, 수익권에 있으신 건데 오늘 정도에서는 반절 정도 덜어내는 게 네. 좋겠다. 그게 더 안정적으로 호텔을 꾸려가는 데 더 도움이 네, 많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거고요. 한 종목 더 볼까요? 네. 해운주요. 자,
한 종목을 더 가져가는 흥하연을 네.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 중소형 해운주 중에서도 흥하연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매를 하시는 종목 중에 하나죠. 자, 왜냐하면 흥하연 같은 경우에도 과거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급등락이 또 많이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당일 매매하시는 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종목 중에 하나죠. 자, 그 종목이 지금 어떻게 또 지금 흘러가고 현재 상황이 어떤지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쪽 고점 라인을 보실 거예요. 자, 화면 좌측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고점을 형성을 하고 있었는데, 자, 밑에서도 보시면 이쪽 라인들을 계속 라인에서 지지를 삼으면서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며칠 전에도 또 한번 찍고 올라간 그림이고, 네. 요 삼각수령 구간을 지금 돌파가 나온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돌파가 나왔을 때 많은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 있게 바라보셨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흥하연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됐는데, 자, 지금 중요한 거는 삼각수령 구간을 돌파를 하고 나서 밑에 있는 이 파란색 지지선을 찍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이 말 뜻이 뭐냐면 지금 상승하고 있다고 해도 단기 상승으로 보이고요. 자, 밑에 내려오면 이 파란색 지지선 라인이 현재 한 2,400원 정도 되는 라인인데 일봉이 하나씩 더 생길수록 수치는 조금씩 낮아지겠죠. 자, 이 라인에서 차라리 매수를 보시는 게 낫고 지금 상황에서는 따라가는 상황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단기 라인도 한번 설정을 해서 현재 구간이 어떤 라인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자 저점 라인과 어제자 고점 라인하고 그대로 연결된 라인들을 보시면 그대로 추세선이 연결이 되는 거에 눈에 보이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밑에 있는 파란색 지지선을 찍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면 위에 있는 이 저항선이죠. 4,135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자, 밑에 있는 이 파란색 지지선에서 매수를 잡고 만약에 홀딩을 하신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홀딩하시면서 수익을 좀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흥하해운까지 전략 전해드렸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가 최근에 굉장히 뜨거웠어요. 네네, 그런데 맞습니다. 뭐 오늘장 어느 정도 많이 올랐던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내리지는 않는다라고 네. 우리가 진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래도 현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자, 현 시점에서 지금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들이 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열풍이죠. 왜냐하면 단기로 매매를 해도 충분히 수익이 나고 당일 매매도 수익이 많은 경우가 많아서 그랬던 것 같고요. 자, 그럼 며칠 전에 보시면 이렇게 크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그림도 여러분들 보실 텐데 자, 단기 매매로 잡으셨다가 손절을 안 하신 분들이 크게 다치는 그런 상황이 테마주죠. 자,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여론조사나 이런 조사가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역전을 했다는 그런 뉴스에도 그리고 또 무당이 미국 대통령 10명을 다 쪽지키처럼 맞췄다는 이유로 또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도 펼쳐지고 있었죠. 자, 그렇다면 이 지지선 라인들이 어딘지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한번 또 대응 자리도 한번 알아보실 수 있을 테니까 그 지지선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차트를 보시면 요 라인들 밑에 있는 이 파란색 동그라미 친 라인들이 그대로 연결된 이 파란색 지지선 라인이 보이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위에 올라갈 때 여러분들 따라가실 게 아니라 요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 4,600원 정도 라인인데요. 자, 제 생각엔 내일 또 봉이 생기면 4,700원서부터 4,550원까지는 한번 매수 볼 타이밍으로 보시고 자, 왜냐하면 밑에 이 지지선을 찍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면서 M자 우측 상단을 한번 그릴 것 같습니다. 자, 올라왔다가 내려와서 지지선 찍고 한번 다시 올라가면서 M자형 차트를 그리러 올라간다면 우리 바이오는 M자형 차트로 올라가는 그 상황에서는 좀 매도 관점으로 보시고 떨어질 때는 절대로 물타거나 매수를 다시 한번 하지 마신 상태에서 나중에 그래프가 또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이 대응 전략이 틀려지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밑에 매수점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대응 라인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밑에 대응 라인 4,700원서부터 4,500원까지 매수 잡으시고 올라갈 때 적당히 수익을 맛보시면서 이렇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대마 합법화 추진 이 이슈로 움직임을 보였던 기업이고요. 역시나 관련해서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일 약품인데요. 네. 네. 자, 이 화일 약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투자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네. 자, 위아래로 계속 요동을 치는 그런 종목들을 당일 매매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으시죠.
자, 그렇다면 이 화일 약품 제가 예전에도 한번 지선 라인들을 한번 알아보면서 그 라인들이 오나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자, 위에 있는 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점하고 고점을 만들면서 음봉이 두 개가 크게 떨어지면서 밑으로 한번 내려갈 거다라는 신호를 한번 보냈었죠. 자, 그렇다면 이 라인들 지선을 한번 보시면 제가 그래프를 좀 더 줄여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그래프를 줄여서 보면 위 좌측에 있는 이 라인과 그대로 연동이 된 라인이 여기 동그라미 친 이 고점이고요. 자, 그 고점하고 그대로 연결된 곳이 밑에 있는 이 18,020원에서 18,000원까지 나오는 그 지지선입니다. 자, 이 지지선에서 한번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현재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요. 이쪽 라인에서 내려오고 나서 아랫머리 라인을 만들고 나서 다시 오른쪽 라인을 또 진행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밑에 있는 이 저점 라인들은 계속 요 찍을 때마다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요 라인들을 위에선, 요 라인 밑에선 저항을 삼다가도 이 지지선 위에서는 지지선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 8,020원서부터는 여러분들 매수를 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밑에 지지선에서 매수를 하고 위에 있는 라인, 요 라인들 2,120원을 넘어가게 되면 조금씩 또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서 이렇게 수익을 좀 즐기시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화일 약품까지 우리 점검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STX 그린 로지스처럼 우리 마음을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네. 기업을 종목을 얘기를 또 오늘도 듣고 싶거든요. 오늘은 어떤 걸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자, 오늘 종목은 또 하나 시스템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 시스템이요. 네. 방산이네요. 네, 방산주입니다. 자, 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 우리 이지스함과 구축함에 근접 네. 방어 무기가 달려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적함에서 미사일이 날아오면 우리도 그 방어할 수 있는 미사일을 날리겠죠. 네. 근데 요격이 실패할 경우에 네. 한 5초 안에 네. 피격이 됩니다. 네. 그거 방어를 실패하게. 네, 방어를 실패하면. 네. 그래서 근접 방어 무기라고 시위즈라는 무기가 있어요. 네. 자, 미국에서 만든 건 펠링스라고 그러고 네. 네덜란드에서 만든 건 골키퍼라고 하는데 네. 이제 네덜란드에서 만든 골키퍼가 단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펠링스가 가격을 두 배로 올려버렸어요. 독점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도 되죠. 네, 그래서 국방부에서 네. 이제 우리도 자체 무기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LIG 넥슨과 지금 하나 시스템이 수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기는 분당 4,200발이 넘어가는 발사 속도를 갖고 있는 발칸포라고 보시면 돼요. 네. 흔히 얘기하는 발칸포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20mm로 채택을 할지 30mm로 채택을 할지 모르겠지만 분당 4,200발이 넘어가는 그 엄청난 무기가 되겠죠. 네. 자, 그러면 5분 안에 그 무기를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을 해야지만 우리의 이지스함과 구축함이 또 살아남겠죠. 자, 그 방어 무기를 지금 수전에 펼치고 있는 하나 시스템입니다. 자,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15.9%가 올라갔습니다. 자, 영업이익이 798억에 달하고요. 자, 이 하나 시스템, 그렇다면 현재 지지선은 어디고 저항선이 어딘지를 알아야 우리가 또 매수 대응을 하고 또 매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라인들을 알아볼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이 종목도 패턴이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이 지지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이렇게 반등이 나왔던 바로 그 그림이에요. 자, 그리고 저항선 같은 경우에도 이 저항선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된다면 자,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을 찍을 때는 한번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도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현재 그림은 제가 매수 노리는 라인은 여기 있는 이 저항선하고 계속 연결이 되었던 그 라인입니다. 이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계속 조정이 나왔고 뚫고 나면 또 지지선으로 반응을 했던 그 라인이죠. 네. 자, 그 라인이 밑에 있는 이 연두색 지지선 라인에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 라인이 8,000원서부터 여러분들 매수를 잡으시면 되고 17,500원까지 매수를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라인들 연두색 지지선만 찍고 반등이 나와서 위에 있는 22,400원과 23,000원 라인을 또 찍을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또 마련이 되겠고요. 자, 위에 있는 저항선을 한번 또 뚫고 올라간다면 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마련이 되겠죠. 자, 반대로 밑에 있는 이 빨간색 지지선 라인들을 깨고 내려간다면 손절 8%를 걸고 대응을 하셔서 이 하나 시스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력도 있고 LIG 넥슨과 지금 수주전을 벌이고 있는 저 하나 시스템인데요. 자, 정말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들 한번 매수 잡으신 상태에서 수익 한번 크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시스템입니다. 일단 이 빨간색 요 추세선 라인을 깨지 않는 게 좀 관건이 될 것 같고 바라볼 수 있다면 첫 번째 그 윗추세선으로 그어준 그 네. 부분을 잘 뚫어주는 모습이 나오는지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시스템이 방위산업 관련 종목 하나 꼽아드렸고요. 저희가 STX 그린로지스를 앞서 좀 살펴봤었는데요. 그 네. 오늘장 흐름을 한 번만 더 짚어봐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네. 아까 반절 정도 덜어내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아, 네네네. 그 지점을 한번 다시 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자, STX 그린 로직스 지금 지지선 라인하고 네. 제가 하나를 선을 두 개를 그어드릴게요. 요 라인과 요 라인을 지금 두 개를 지금 그려드리고 있는데 예.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저항선을 한번 찍었어요. 자, 제가 이 빨간색 라인 오늘 일봉행 근처에 있는 이 라인을 한번 보시면 요 라인을 어제는 찍고 살짝 조정이 났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뚫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다시 또 음봉으로 떨어졌죠. 자, 그렇다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저항선을 한번 찍었으니까 좀 매도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서 네. 매도 관점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밴드에도 이 라인에서는 50%는 정리를 하라고 또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라인에서는 매도 정리하시고 나중에 한번 더 조정이 나오거나 아니면 뚫고 올라가면 나머지 물량만 좀 대응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태영 파트너와 함께 종목 얘기 깊게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어서 시장, 산업, 정책 이 전반에 관련해서 매우 특별한 시각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이정훈 편집국장의 시선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